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냐?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그랬는데,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너무 완악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혼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이지. 예? 그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아니죠. 그렇다고 여자가 우등하고 남자가 열등하다?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남자와 여자 동등하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한 몸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냐는 거죠. 예? 누가 잘 낳고 못 낳고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평등하게 지으셨어요. 누구나 인격이 평등해요. 모든 것에 있어서 평등하게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완악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버리고, 자기 멋대로 버리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으면 그건 간음한 것이고, 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이것도 남자에 대해 간음한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됐는데 간음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가 전했다고 해가지고 버렸다.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볼때 둘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니까 시끄럽잖아요. 애들 뭐 뛰고 노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책망하고 야단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야단을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자,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것이지 완악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거룩한 자를 들었었지, 예? 그 악하고 뭐 그냥 폭력을 쓰고 막 이렇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으셔요. 야곱이 베델을 올라갈 때 무엇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거다 버렸어요. 더러운 옷도 다 벗어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베델에서 단을 쌀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또 여호사밧 왕 때에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갔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같이 거기서 무슨 완악을 행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안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라 할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요단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건너갈 때도 먼저 거룩하라, 내 몸을 정결케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막 그냥 완악하게 행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폭력을 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높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예,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고 그랬고,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길 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어째서는 네가 계명을 아느니, 계명 있잖아, 너 그것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너 착하구나, 너참 귀하구나, 그를 사랑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다 있는 거 버려야 되느냐? 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이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전부 방해가 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막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물질이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이 그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재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재물이 생기고 나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버리고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 세상을 찾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을까? 어디 가서 좋은 거 놀을까? 어디 가서 좋은 거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때요?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게 낫다, 이것이죠. 예. 근데 물질을 그리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 예?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 물질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물질이 죄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게 죄지. 그러나 물질이 있음으로써 더 선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없으므로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물질을 주면 그들이 더 크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거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먹고 마시고 유흥하고 즐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 물질을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사람으로는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자, 버려라. 그게 버렸는데 그러면 버린 걸 끝나야지. 그게 아니라 뭐래, 100배로 받는다는 거. 100배로 받는데 물질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또 이것이 안 맞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벌수 있으면 벌고 얻을 수 있으면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곳에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쓰게 되면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내가 피땀 흘려 흘렸던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써야지.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하는 곳에 쓰면 그것이 물질이 화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쓰여 주실 수 있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되 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이 능욕하고 챙맡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감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역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 제자들이 뭐예요? 여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다들 누가 크냐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 주의 좌편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요한과 그 야고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뭘 들었어요? 이 말씀 안 듣고 뭐 생각했어? 아, 주께서 영광이니 왕이 되면 나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동물설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동물설답하는 거거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지네들이 크다고 해서 야단하고 서로 크다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 제자들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다가 뭐 그냥 야단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처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마시는 자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너 받을 수 있냐? 예,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은 세를 받을 수 있냐? 할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예,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우리는 엄청난 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원하는 말을 알고 따라가 순종할 때 복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 제자들이 이 얘기를 서로 내가 근데 너희가 무슨 장애자 우애정 되려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렀을 때 거기에 맹인 거지 바디메고가 길에 앉았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게 맹인 불러대니 예, 자, 그 사람이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주여,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네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주의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바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눈을 뜨고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제 됐으니까 간다.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았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지, 이제 됐으니까 내 집으로 가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요. 하나님 놀라운 그 은총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오,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가 다 결판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어긋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신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실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면 내게 행복이고 복이 오지만, 거슬릴 만큼 우리에게 고난과 채찍과 아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어리석어도 밤낮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나,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뜻을 돌이켜가며 이끌어가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것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 국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기들 힘을 과시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키를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이 깊은 것을 깨닫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고 말씀을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